위기에 빠진 수학 마법 학교. 수학 마법이라고 했지? 감하여라! 였나? 어떻게 하더라? 뭐, 도와줘도 소용없다니. 그럼 원래대로 돌려놔 주지. 감하여라! 엄청 멋있었는데. 나도 배우고 싶다, 수학마법. 뭐? 내 나이 6분의 1이 어쩌고. 그 하얀 머리 녀석 수학마법을 가르쳐달랬더니 요사관 문자나 내고 말이야. 그래, 나는 내 나이의 6분의 1을 할아버지와 살았고, 9분의 1은 부모님과 살았으며, 3분의 1은 수학마법학교에서 살았다. 거기에 7살을 더하면 내 나이가 되지. 뭐라고요? 내 나이를 알아내면 수학마법학교로 나를 찾아와라. 내 이름은 Y다. 그럼 기대하마, 애송이. 애송이라니. 좋아, 당당히 문제를 풀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기다려라, 하얀 머리. 세미야. 큰오빠.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하며 가는 거야? 오빠, 나 결심했어. 나 수학마법을 배울 거야. 수학마법? 응, 수학마법을 배워서 더 강해질 거야. 그래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럼 저 수학마법 학교에 가는 거야?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하지만 들어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세미.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 가족들은 이 큰 오빠한테 맡기고. 갈까? 나도 수학술사가 될 거다! 으쌰으쌰! 세상을 지배할 어둠이여. 끝없는 욕망의 무한대로 너를 해방하니 어둠을 삼켜 나의 힘을 증폭시켜라! 이런 산꼭대기에 다 있어. 아이라고? 만나기만 해봐라. 저기요, 계십니까?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거참 되게 시끄럽네. 뭐야? 무너졌잖아. 조심성 없기는. 이건 100년의 역사를 지닌 귀한 수학책이란 말이다. 미안,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서 그랬지. 괜찮아? 미안? 그랬지? 괜찮아? 너 말이 짧다.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던데? 오, 벌써 내가 낸 문제를 풀었냐, 애송이? 그러니까 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찾아왔지.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더니. 그래, 어떻게 풀었지? 이걸로 풀었지. 그건 빵이잖아. 그걸로 어떻게? 이 빵을 Y의 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6과 9와 3으로 모두 나눠주게 하려면 처음에 몇으로 나눠야 할지 몰라서 우선 가장 큰 수인 9조각으로 나눠보았어. 그런데 9조각은 9등분이랑 3등분으로는 나뉘는데 6등분으로는 나눠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서 6으로도 9로도 3으로도 모두 나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았더니 그건 바로 18조각이었어. 제법인걸? 6분의 1은 6묶음 중에 한 묶음이니까 18조각 중에 3조각. 9분의 1은 18조각 중에서 2조각. 3분의 1은 18조각 중에 6조각. 이 모든 걸 합하면 11조각이 돼. 이 11조각의 빵만큼이
Y가 할아버지와 산 기간과 부모님과 산 기간, 그리고 수학마법학교에서 산 기간이야. 그리고 일곱 조각이 남았잖아?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일곱 살을 더하라고 했던 부분이야. 여기서 빵 한 조각이 한 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열한 살에 일곱 살을 더하면 Y의 나이는 18살인 거지. 답은 18살이야. 난 16살이니 나보다 겨우 두 살 많다고. 대단한걸 애송이. 빵이라니. 신기한 방법으로 용케도 풀었구나.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지. 더 간단한 방법? 그래. 궁금하면 일단 여기서 날 좀 빼주겠냐?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지. 아우, 왜 이렇게 안 빠져? 살살 뺐어야지, 애송아. 왜 자꾸 애송이래? 겨우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지금부터 잘 들어라, 애송이. 으유, 정말. X는 3분의 1 X 더하기 6분의 1 X 더하기 9분의 1 X 더하기 7. 이게 내가 낸 문제를 간단히 만든 수식이다. 수식? 그래.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네가 말한 빵이 바로 미지수. 즉, 네가 찾고자 하는 숫자를 미지수라고 한다. 그걸 수식에선 X나 Y로 표현하지. 미지수? X랑 Y? 수학에는 아직 네가 모르는 수많은 방법과 이치가 있다. 앞으로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주지. 그러니 앞으로 날 선생님으로 모시도록. 으아, 또 잘난 척! 누가 선생님이라고 할까 보냐! 뭐야? 무슨 일이지? 난 가봐야겠어. 위험하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라. 싫어! 나도 같이 가! 교장 선생님! 설마 아지트 안쪽? 시그마! 교장 선생님! X가 그만! 엑스, 이게 무슨 짓이야? 성배는 어디 있습니까? 엑스, 넌 이런 애가 아니잖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 성배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창! 벽! 타! 이건 어둠의 수학술. X의 힘이 너무 세졌어. 그렇다면 나도 본격적으로 맞서는 수밖에. 폭파! 제하여라! 아니, 이렇게 쉽게? 그따위 마법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지 나의 힘을! 어둠의 물감이! 와이! 조심해! 와이! 그만두게! 자네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네. 감금! 여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 부모님을 살려야 돼! 아! 저건... 어둠의 분노! 변형! 안 돼! 야! 와이! 와이 선생! 기세 등등하던 와이 선생이 꼴이 아주 우습게 됐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너와 나의 실력 차이다. 아주 끝장을 내주지. 멈춰! 너무하잖아! 넌 뭐냐? 뭐
둘 다 끝장내주지. 세미야, 비켜! 이번엔 내가 막아줄게. 제 무덤을 파는구나. 궁극의 어둠의 마법. 안 돼! 어? 큐브가? 저건 또 뭐야? 후아이, 저 소녀와 함께 꼭 다시 돌아오게!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수학의 힘이요! 궁극의 어둠의 마법! 소멸! 회오리! 가만두지 않을 테다!